윤경 씨도 이제 차도 마시면서 또 사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어떻게 좀 이해가 되던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앞전에 우리 했던 거 좀만 읽어볼까요, 잠깐? 자, 우리가 자,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니라. 당뇨 쟁자오든 양설로 화합하야. 단이 자심 상향이 연정. 부득하고 상인이어다. 약약 기능 동반하여 논설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몰이익이라. 재색지화는 자 재색이 뭐라고 그랬지? 재물욕과 색욕. 그것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지? 네, 오욕에. 오욕 중에 토지. 오욕락이 뭐뭐가 오욕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 재물욕, 색욕, 식욕, 그렇지? 명예욕, 수면욕. 뭐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 끝까지 가는 거? 색욕이요. 색욕이지? 그래서 재색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남자의 성기가 하나여서 다행이지. 두 개만 되었다면 공부할 사람이 세상에 한 놈도 없다.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모든 것들은 다 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색지화는 심어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올려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살펴서 그런 줄 알아서 항상 멀리 여겨라. 자,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무슨 자요? 없을무. 자, 그 다음. 인연 연자. 일사 일사. 고추 고측. 안이불. 어들뜨. 그 다음. 그리 들립. 타인타. 그 다음. 직방. 그 다음. 직원 직원도 되고 절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뭐 한즉, 이런 말이죠. 곧 뭐뭐 한즉. 아니, 무슨 관련된 말일까? 일이 없은 자 관련된 일. 그렇죠. 이 인연이라는 것은, 인연이라는 것은, 아, 이게 글씨가. 단길반자를 써요. 반년이다. 이렇게 반년. 반년이라는 것은 나를 당기는 어떤 인연을 반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내가 마음이 땡겨야지 우리가 서로가 인연이 돼서 그 사람한테 공부도 배우는 것이고 그 집에 그 식당에 가서 밥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년된 일이 없는 즉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일, 내가 개인 볼거리에 일이 없는 즉. 그 다음에 부득. 부득? 이 부득이 무슨 말이에요? 부득이. 부득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한다. 뭐뭐 하지 말라. 싫어건 뭐뭐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거야? 타인의 절, 집이나 방이나 절에 들어가지 뭐 말라. 말막자 어디까지 왔어요? 응? 요거 요놈 요놈이죠 요놈. 요 야가 야를 좀잘 봐야 되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장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반년된 일이 없는즉 부득이하게 이렇게 두번 해석해야 돼요. 부득이 타인의 절이나 집에 들어가지 말며 그죠? 그다음 병철 이게 무슨 병이에요? 병풍이에요. 그다음 병풍을 당하는 곳 그게 무슨 말일까? 병풍을 당하는 곳. 가려진 곳, 막아둔 곳. 그렇지. 가려진 곳, 비밀스러운 곳. 내가 어디 갔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도 아닌데, 소곤소곤 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게 병초예요.
막았다는 거야. 병풍으로 딱 막아놓은 곳.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곳, 이런 의미예요. 병처를 당하여서는, 이 말, 비밀스러운 어떤 장소를 당하여서는, 그 다음에, 부득, 강지, 타사하며. 아, 타사하며. 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득, 강지, 타사하며. 억지로. 그렇지. 다른 사람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렇지. 부득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인데, 뭐냐면, 우리 옛날 고어로는 뭐 싫어고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부득이 네가 이제 어떤 병처를 당했는데 네가 굳이 부사로 쓰였어요. 굳이 타인의 일을 알려하지 말라 말이에요.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아무 일 반년될 일도 없이 남의 집 딱 갔는데 뭐 뭘 하고 있더라. 근데 내가 그걸 봤어. 그러면 눈을 씻고 귀를 씻으십시오.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 근을 닫으십시오. 닫고 알려하지 말라. 그래서 병처를 당하여서는 실어금 다른 사람의 일을 굳이 다른 사람의 일을 알려하지 말냐. 자, 그 다음 비유길이어든 부득 세완내의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길이 아니어든 부득 세완내의하며. 이게 무슨 세자예요? 씻을 세. 이거는 빨래. 씻고 빠는 것을 말하는 거야. 빨래하는 거. 내가 세수도 하고 빨래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빨래를 말하는 거야. 빨래. 빨래 옷을 빠는 거. 자,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우리는 우리들 색칼이 같은 거 있지 머리에 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빨래를 빨아버리면은 이가, 색깔이가 다 죽어요. 조슬이 죽는다, 조슬. 벼룩이나 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살생의 업이 되잖아요. 살생업이 되니까, 36일이 아니거든, 이 말. 36일이 아니거든. 뭐 6일, 16일, 26일, 이렇게 36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조슬을 빨아서 죽여도, 하늘에서 그날은 특별히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기린다 그랬어요. 벌레를 위해서. 그 날은 빨래를 해도 된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죠. 현대에서는 이것이 통용되지 않고 있어요. 현대는 통용이 되지 않지만 지금도 모든 절간에서는 4일, 14일, 24일이라든지 6일, 16일, 26일이라든지 이렇게 날을 정해서 삭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세 번만 빨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름 같은 경우 더우니까 하루에 한 번씩 빨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슬이 없잖아요. 뭐 그런 이나 쇠카리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 지금 현재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제사 지내는 그날 36일 36제일 날 그날에 씻었다. 네, 씻어서 빨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씻을 새 빨래할 완자예요. 내위 속옷, 속옷이죠. 속옷. 우리 윤경 씨 같은 건 속옷을 얼마 만에 빱니까? 뭐 하시는 거? 그때. 그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 없습니다. 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임간수하야 이 말 임간수하야. 이게 임이 무슨 임자입니까? 이말임. 이말임. 그럼 뭘 임해? 응? 무엇을 임합니까? 무엇을? 관수하야. 인간수하야. 응? 인간수하야 임이 무슨 말일까? 수는 양치질 하다 수. 맞아요.
관수는 이거는요, 세수할 간이에요. 세수하고 양치하는 거. 양치할 숫자예요. 어려운 거 글씨입니다, 이거 지금. 네? 세수할 관자예요. 임관수, 세수할 관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관수 한다는 거는.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 부득 고상 채탁. 어이고. 그렇게까지 많이 알아? 찾았어요. 어이고.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럼 이 책자는? 눈물책. 아이고, 맞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내가 조금 요것만 좀 하겠습니다. 관수라는 것은 세수할 간자예요. 이거 이게 조금 제가 좀 쉽게 쓸게요. 삼수변에요. 이거는 양치할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 이 말이에요. 양치를 임자는 다 달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세수하고 양치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부득고성 이게 침 이게 무슨 채자라고 그랬어요? 응? 눈물 채 눈물 그리고 이거는 침타 침타 자 콧물 눈물 말하는 콧물 눈물 코 풀고 침 뱉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입이 들어가죠. 탁! 치는데 뭐야? 입이 들어가 탁! 뱉어내는 거. 그래서 부득고성 채타는 높은 소리로 하지 말라. 뭐를? 침 뱉고 코 풀지 말라. 그럼 대중이 그냥 왜 이렇게 말, 이런 말이 나오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 뭐 코 크게 푼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굳이? 근데 이제 대중생활 속에서 할 때는 높은 소리로 이렇게 침 뱉고 코 뱉으면 다른 사람 옆에서 또 이렇게 같이 씻고 그러는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침 뱉고 할 때도 높은 소리로 하지 말라는 거. 고성채타라는 게 높은 소리로 침 뱉고 코 풀지 말라. 그죠? 부득 고성채타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자, 여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 당도를 월수할 때 이 당자가 무슨 당자입니까? 뻗다, 막다. 임관수하야 그러니까 세수하고 양치질을 당하여서는 부득고성채타하며 높은 소리로 침 뱉고 코 풀지 말며 자 행익차에 자 행익차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까? 행익차 행익을 이제 이게 이제 수행자가 아니면 잘 몰라요. 이걸 뭘로 하냐면 진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지 바로 공양할 때 우리가 이제 바로 공양하면은 이렇게 범람에 따라서 이렇게 어간이라든지 어간의 어른 스님들 그다음에 상판 하판 이렇게 하고 이제 맨 저기 우리 탁자 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앉았을 때 이 말이에요. 그때를 진지한다 그런 것은 식사 진지 식사를 나누어지는 것을 진지한다 그래. 진지하러 나가는 거야. 그럼 딱 바로 할 때 전부 다 앉아 있을 때 진지를 할 때 당돌하게 이 말이 당돌. 이건 부딪힐 돌자예요. 너무 당돌하게 담을 넘어간다는 말인데 뭘 넘어간다고? 차례를 넘지 말며 이 말이야.
차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를 먹든 과일을 먹든 뭘 하더라도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응? 순서.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 그냥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다 있어요. 뭐 요즘 그런 거 자유롭긴 하지만 어른부터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거죠. 순서가. 차를 나누게 되더라도 어른부터. 착착착착착. 여기 점 찍습니다. 점 찍어요. 방돌. 이 행익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아주 가벼운 자리에 앉아도 서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열. 네? 서열을 보고서 서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차례대로. 근데 우리는 이제 옛날에 그 옛날 그런 게 아니고 법이 군법하고 군대법하고 승법하고 승려법하고 말법 그 벌 그 벌들의 그런 규칙이 같다고 그래요. 규율이 엄하다는 거죠. 그만큼 엄해서 그 순서와 차례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군대도 군대의 서열이 있고 우리 승려의 세계에도 승려들의 서열이 있어요. 말들도 뭐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는데 잘못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엄격하더라. 그래서 행익차에 진지할 때를 당해서 행익차 행할 행 갈행 더할리 그 차례 복음차. 그래서 우리 바로 공양하고 공양물을 이렇게 나눌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돌하게 부딪혀서 내가 당돌하게 차례를 넘지 말며 당돌하게 차례를 넘지 말며. 자, 여기까지가 사실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난자가 좀 많죠. 난자가. 그래서 여기 오늘은 그 조금 한 타임 읽고서 읽으면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우강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현토를 해가지고 토를 달면 우리 스님들이 경읽는 그 법이 있는데 우리 윤경 씨도 따라서 해야 돼요. 음을 잡아서 이렇게 범음이라고 그래, 범음. 응?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개초심 악인문이라 해동자문 무부자수야 후초심 지는 수월리하고 하고 진근연선하야 속에 쉽게 등하야 손지지 번개차오리라. 윤경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부터. 다음. 단이 금구 성어 연정. 막순 용유 망설이다. 좀 소리 좀 크게 하시고요. 기기 출가하야. 기기 출가하야. 참배 청중인. 참배 청중인데. 상념 유화 선순 연정. 상념 유화 선순 연정. 부득 안방 공고이다. 부득 안방 공군이다. 대자는 위영하고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젠이라 소자는 위젠이라 당유쟁자여던. 자, 이 당자가 무슨 당이에요? 만일당 무리당 만약당. 여기서 만약 삼수면이 들은 사람인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아, 만약이라는 걸로 쓰여요. 저번에도 내가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자, 어떻게 된다고? 겁을 흑자가 들어갔죠? 집에. 자, 무슨 당할 때 요 당이죠? 여기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만약으로 쓰인다. 만약당으로. 만약에, 이 말이죠. 당류 쟁자어든, 양설로 화합하야. 양설로 화합하야. 단이 자심 상향이연정. 단이 자심 상향이연정. 부득 악어 상인이어다. 부득 악어 상인이어다. 악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약야 기능 동반하야. 만약에 동반을 속이고 없인 여기서 약야 기능 동반하야. 운설 시비인데. 운설 시비인데.
여차 출가는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전무이익이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그다음 재색치화는 재색치화는 심어독사하니 심어독사하니 성기지비하여 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어다 상수원리어다.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실수로 쓴 게 있더라고요. 뭘 했냐면 제가 주지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주인주자에 가질지자 그죠? 그렇게 했죠. 틀렸을까요? 맞을까요? 사람이 들어가죠. 머무를 주자가 들어가야지. 맞죠? 자, 그리고 사문이라는 게 있어서 사문. 사문. 자, 모래사자의 문문자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문을. 하나 쓰십시오. 사문을 사람 하나라 그래서 제3의 저 우리 그 새로운 세력들 브라만 크샤트리 바이사 수드라의 사성 계급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신흥의 사상가들 사문이라 하는데 그걸 또 다른 걸로 하면 근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진할 근자의 실식자 근식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문을. 자, 근식인데 뭘 근식이라 하느냐?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를 위자죠. 응? 뭘 이르냐면은 이르기를 부지런히 만행을 쉬고 식재 번뇌라. 모든 번뇌를 쉬는 것을 근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지런히 모든 온갖 만행을 하고서 그 번뇌를 쉬는 것, 그것을 근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식. 이해됐죠? 사문을 근식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위근식 만행하고 식재 번뇌라. 모든 만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닦고 모든 번뇌를 쉬는 것을 근식 저기 근식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문을 또 다른 말로 수행자라고 하죠. 수행자. 참 수행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모든 번뇌를 쉬고 온갖 좋은 만행을 닦는 것 그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 어려운 일이더라. 이 말이 어려운 일이더라. 그래서 이제 사강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중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